첫 번째로 가볼 곳은 금산 태고사입니다. 금산 태고사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아직 가을을 충분히 즐길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높은 곳에 있는데 다행히 차로 접근이 쉬워서 10분 거리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하지만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굉장하고 1차선이기 때문에 차량끼리 교행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하고 올라가셨으면 좋겠고요. 대둔산의 핵심 포인트에 있는 태고사인데요. 여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안에 태고사 자체의 풍경도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가을 명소라고 하기에는 충분히 가볼만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가을이 늦어서 이번 주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라 방문객이 많지 않아서 오롯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금산 태고사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유네스코 단풍을 볼 수 있는 공주 마곡사로 떠나보겠습니다. 공주 마곡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될 만큼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있는 명소인데요. 하지만 가을이 되면 특히 더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마곡사를 찾고 계십니다. 마곡사는 단풍이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늦게 들기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저는 한 일주일 전쯤에 방문했었는데 위쪽에만 단풍이 들어있었고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제 방문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주차장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내더라도 마곡사 앞에 있는 곳에 주차하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걸어오는 길이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일찍 방문해도 빛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방문객이 많이 오기 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마곡사도 아름다운 가을의 명소입니다. 이번에는 부여로 떠나보겠습니다. 부여의 성흥산성인데요. 보통 성흥산성을 방문하는 분들은 이 사랑나무 때문에 많이들 방문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나무에서 찍는 사진이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기 때문인데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데칼코마니로 뒤집어서 만들게 되면 마치 하트 모양의 사진이 만들기 때문에 이 성흥산성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진을 찍고 많은 분들이 내려가시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포인트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을 풍경을 가득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시는 걸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가을색으로 지금 옷을 갈아입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사진도 꼭 찍고 위에 올라가서 가을 풍경도 즐기면 원 플러스 원의 가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위까지 올라가셔서 아름다운 부여의 가을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에 등산을 많이 하시지만 등산하기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논산 수락계곡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수락계곡 쪽 주차장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단풍 터널이 쭉 길게 이어져 있는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걸어가는 길은 경사도 없고 되게 평평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등산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길입니다. 수락계곡 단풍 터널길은 제가 갔다 온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가을 단풍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제가 갔었을 때는 아직 위에만 물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등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산까지 해서 여기도 역시 원 플러스 원으로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수락계곡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에는 사실 등산을 해야 아름다운 풍경을 더 느낄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수락계곡 쪽에 오시면은 마지막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한번 추천해 보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가을꽃을 만날 수 있는 탑종호 코스모스 밭으로 떠나보겠는데요. 가을꽃이 이제 거의 다 끝났지만 이 탑종호에 가면 아름다운 가을꽃을 아직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를 정말 넓은 곳에 심어 놓아서 매력적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갔을 때 이미 피고 있었을 정도로 지금 방문하셔도 꽤나 쌩쌩한 코스모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탑정호 근처에 있기 때문에 호수와 함께 즐기는 코스모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아직 여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은 아니라 방문객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도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을 코스모스를 놓치셨던 분들은 마지막 기회인 탑정호 코스모스가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탑정호 근처이기 때문에 탑정호와 함께 즐기면 저는 더욱더 좋은 여행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2024년 오픈한 새로운 여행지인 영동 도마령으로 한번 떠나가 보겠는데요. 영동 도마령 전망대는 겨울에 오픈했기 때문에 이번 가을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가을입니다. 도마령은 구불구불한 길이 있어서 충북의 3대 꼬부랑길로 속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전망대가 생긴다고 해서 위에서 보면 이 꼬부랑길이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전망대 위에서는 이 꼬부랑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대 위로 올라가서 앞에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는데요. 특히나 전망대 하나 위에 또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서 보이는 풍경은 정말 멋지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 시기에 방문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기 때문에 겨울에도 한번 와보시는 것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매력적이어서 꼭 한번 추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타 세콰이어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용담 체령공원 옆쪽에 메타 세콰이어 길이 작지만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정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오롯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